메르스를 거치면서 한번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드렸던 108을 차지하여 제일 첫 장의 첫 번째 이렇게 쓰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원하는 것은 매우 많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건 많은 것 같아도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가만히 보면 먹고 자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은 실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서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예를 들면 뭐 사진을 한번 내가 취미생활을 해보고 싶다 마음을 내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낮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다지 많지가 소박하게 살면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이구저리와 옷과 뭐 그릇 몇 개만 있어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면 그래도 누가 오면 그릇을 이 정도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나가면 옷은 이 정도 입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진 건 어느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니까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이 한국에서 살 때는 하루를 뉴스를 안 보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서 전화기로 전송되는 뉴스를 보면서 마치 내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해외 여행을 딱 떠나면 그때부터는 뭐 한국이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사실은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키면 우리의 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자비롭게 쓰면 적이 없고 지혜가 있다면 거기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비무적 이 말이 오히려 더 가깝게 들리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치는 건 그 속에 우리의 원하는 바와 욕심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비롭게 하면 원수질이는 꼭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도 다 허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 속에 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끝없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제사를 지내는 관음식시의 한 구절을 보면 회안관식지옥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옥이 비비었다. 지옥이 없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한 것, 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 좀 거끄러운 것, 이것을 지옥이라고 본다면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거끄러울 일도, 부드럽지 못할 일도, 힘들어야 할 일도 없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가? 지혜는 세상이 돌아가는 객관적 이치, 이거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를 바라볼 때 그 상황과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그 연유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는 또다시 고통이나 껄끄러움이나 혹은 부담스러운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마음에서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심회장로 대사라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피를 얻기 위해서 심회장로 대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묘한 어떤 힘을 내가 얻기 위해서 신묘장부 대단한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묘장부 대단한이를 함으로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얻고 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반야요선이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을 쳐다보면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아 영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타야 할 배, 이게 반야요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의 배를 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후에 유패가 타고 가는 것이 반야요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혜를 얻을 때 곧 우리는 반야의 우선을 하는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고 치면 세 번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한때는 내가 이걸 꼭 얻어야지, 꼭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도 한때의
그냥 생각이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집착하면 나에게는 번뇌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것이 과연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 곰곰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하게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요.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업으로 볼 때 이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인가? 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원해도 마땅한 것인가? 이 관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아, 이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아, 이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것은 내가 진짜 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하다 보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은 실제 많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한 것은 매우 많겠지만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 두 번째, 자비에는 절대 없고 지혜를 내가 성취한다고 하게 되면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생각, 마음의 상태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원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는지 이건 원해서는 안 되는 걸 내가 욕심으로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문작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이걸 잘 관찰하고 내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글자가 된다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뢰장부 대단한 이 기도가 단순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라하지도 못하는 나무라 떠나더라야 나무라야 말인지 이 소리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얻은 사람은 행복하고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욕심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모든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신뢰하고 대단히는 기도만 해오다가 왜 마지막 날 다음 10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소리에 있지 않고 그 의미를 바로 찾아간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관찰을 이번 7월 달에도 함께 하면서 행복 같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감로수 준비하는 동안에 공지사항, 이거 지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몇 사람씩에게라도 이 문자 사진으로 서로 전송을 해주시면 오시는 스님들 아마 누군지 더 가까이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5일 동안